서해안의 새로운 교통혁명, 홍성에서 화성, 안산, 부천을 거쳐 서울 김포공항과 고양시까지 KTX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서해선이 개통됩니다. 하지만 이 KTX 중간이 끊겨 서울을 못 갑니다. 에? 홍성, 서화성, 안산, 고양 둘 다 같은 노선인데도 단 6km 때문에 졸지 이상 가족이 돼버린 서해선.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문제가 된 구간은 서해선이 아닌 신안산선입니다. 갑자기 웬 다른 놈이 나왔나 싶지만 사실 서해선을 처음 계획할 땐 홍성에서 안산을 거쳐 부천, 고양까지 한 노선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여의도까지 가는 신안산선의 계획 과정에서 시흥과 안산의 위치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분기 형태로 둘 다 경유하게 됐는데, 차량 기지 역시 예산 절감을 위해 서해선 차량 기지를 신안산선도 같이 쓰는 형태로 바뀌면서 시흥으로 가는 노선은 이렇게 중간에 서해선과 만나 서화선까지 같이 가게 되었고, 이미 추진 중이던 부천 안산 구간을 제외한 안산에서 서화선 구간은 서해선이 아닌 신안산선 구간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서화성 인근에 그 유명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온다는 계획도 있었고, 이를 추진한 사업자 측에서 신안산선 건설비까지 부담해 개장일에 맞춰 조기 개통까지 추진했을 정도라 이 구간을 서해선이 아닌 서울로 가는 신안산선으로 계획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테마파크에 서해선 KTX도 신안산선을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갈 수 있던 터라 이대로만 가면 그야말로 대박인 상황이었는데, 정작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무산됐고 여의도행 KTX 역시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으로 바뀌면서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KTX가 다닐 수 있는 큰 터널이 아닌 불철만 다닐 수 있는 작은 터널을 짓게 되자 여의도행 KTX도 빅지와 프로토고 인지와서 노선을 바꿀 수도 없고 뭔가 애매하게 돼버렸지만, 신안산선이 정상적으로 지어져서 서해선과 동시에 개통만 하면 이미 만들어진 서해선 구간과 연결돼 KTX가 홍성에서 김포공항, 고양시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신안산선마저 토지보사 문제와 신규 공법에 따른 공사 지원으로 24년에서 26년으로 개통이 연기돼버립니다. 아니 근데 서해선 홍성에서 서화선 구간은 이미 정상적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 6km짜리 신안산선 때문에 코앞에서 강을 못 건너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와, 이런 억까가 다 있나 싶죠? 물론 여기서 코레일은 이미 다 만들어진 철도를 운영하는 곳인데, 쉽게 말해 코레일은 월세 내는 자영업자고 그 건물을 만든 건물주는 따로 있는 거라 코레일도 일단 노선이 만들어져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거 누구만의 잘못이라기보단 큰 그림을 그렸지만 억까랑 억까는 다당해서 첫 단추부터 꼬인 게 문제겠죠. 그래도 서해선의 장점이라면 풍경 하나는 진짜 좋다. 평야지대라 그런지 터널도 별로 없어서 나름 바다열차 대신 농반열차라고 해야 되나?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고요. 또한 당분간은 노선도 짧은데 기본 운임은 비싼 KTX 대신 더 저렴한 ITX 마음으로 우선 운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마냥 냅둘 순 없으니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서해선과 경부선을 잇는 평택선을 통해 순환 열차도 운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적어도 홍성에서 평택, 천안을 갈 때 나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내에서 가까운 역들도 있고 단절 구간인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신안산선이 제대로 개통만 하면 기존 서해선하고 이어져서 그야말로 서해안의 대박 노선이 될 게 뻔하니 그때까지 숨 참는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냥 들어가세요.